네, 비님의 레이오버 앨범의 전곡 리뷰죠. 이제 두곡 남았는데 그중에서 블루라는 노래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9월 13일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원래 발매가 예정이었던 뮤직비디오였기 때문에 12시 자정 딱 넘기자마자 바로 이렇게 공개가 돼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뮤직비디오는 티저도 두 개였고 제가 티저를 봤을 때 이건 좀 뮤직비디오 봐야겠다라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죠. 아, 근데 여러분 제가 공지에 썼다시피 그 Force는 혹시 뮤직비디오 언제 나온지, 일단 이번 앨범이 뮤직비디오 다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고는 있는데, 와, 저는 일단 아무리 뒤져봐도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, 혹시 Force 뮤직비디오 언제 나온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,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Force 뮤직비디오 만약에 이번 주 주말 안으로도 안 나오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음원으로 그냥 먼저 리뷰를 해볼 수는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블루입니다. 올드스쿨 R&B 장르의 현대적인 사운드를 입혀서 특별함을 더한 곡이라고 하고요. 이번 앨범의 노래 중에서 Love Me Again이라는 노래가 뭔가 레트로한 그런 감성에 현대적인 사운드도 좀 들어간 느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딥 베이스와 드럼 사운드를 관통하는 V님의 보컬이 노래의 품격을 높인 노래라고 합니다. 특히 반복되는 소절을 통해 V 특유의 섬세한 감수성이 두드러진다. 뭐 V님께서 다른 곡을 통해서도 저희한테 많이 보여줬던 그런 감수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뮤직비디오가 V님께서 뭐 운전하는 신도 나오고 막 여러 신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흑백 처리였고 그게 좀 인상 깊었었고 뭘 좀 찾으러 가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죠. 좋습니다.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. 뮤직비디오 너무 잘 봤습니다. 아, 비님 비주얼 죽였습니다. 아, 이 뮤직비디오는 비님의 비주얼에 좀 저도 심취해서 이렇게 봤지 않았을까. 흑백이 되게 좋네요. 흑백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 뮤직비디오이지 않았을까. 확실히 뮤직비디오를 보기 잘한 것 같고. 마지막에 연탄이가 또 나오네요. 연탄이 맞죠? 연탄이가 또 나오는데 그 비님께서 쫓아가고 있었던 경비원인가요? 경비원이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으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연탄이를 찾으러 온 것 같아요. 아닌가?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. 연탄이를 찾으러 온 건데 그 경비원이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에 경비원이 연탄이 이렇게 딱 내려주고 비님께서 그 집 앞에 아파트 같았는데 아파트 집 앞에 놀이터에서 이제 그네 이렇게 뭔가 결국엔 찾을 수 없는 건가 약간 이렇게 허탈한 심정을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연탄이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. 아,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. 뭐 내용이 막 그렇게 막 심오한 거 그런 거는 아닌데. 아, 옷도 너무 이쁜 걸 입고 거기서 아주 뭐 그러니까 이게 음악 리뷰인지 뭐 뭔진 잘 모르겠는데. 아니 근데 너무 좋네요. 아, 이거 비주얼이 아 진짜 미친.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뭐지? 뭔가 약간 첩보? 첩보 막 그런 건가? 아이리스? 007?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일까? 아니 저는 경비원에 나왔을 때 아 뭔가 그런 건가? 막 그 비상계단으로 비님이 내려가면서 그분을 쫓아 내려가잖아요. 그걸 봤을 때는 뭔가 그런 게 나오려나?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분위기 긴장감도 좀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노래는 기타도 있네요. 기타도 있고 완전히 R&B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비님의 이번 앨범 자체가 뭐 제가 타이틀곡 리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슬로우 댄싱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되게 용기 있는 그런 거라고 썸네일을 썼었잖아요. 아무래도 하는 이 장르 자체가 메이저한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대중음악은 아니에요. 원래 재즈는 R&B도 솔직히 요새는 R&B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듣지는 않죠. R&B라는 장르 자체가 흥했던 거는 2000년대 좀 초중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흥행을 했던 장르였고 그때 당시에는 뭐 대중가수 중에서도 R&B 하신 분들이 많았죠. 휘성, 거미 이런 분들 되게 많았었죠. 일단은 그런 이제 R&B는 아니고 되게 무드 있는, 그러니까 비님의 음색이 진짜 돋보일 수 있는, 그러니까 가창력이 돋보인다라기보다는 음색이 돋보일 수 있는.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이 V님의 음색을 잘 몰랐던,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잘 알아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룹곡 위주로만 좀 들었던 분들이 이번 V님의 솔로 앨범을 딱 듣는다면은 V가 확실히 이런 음색이 있구나, 그러니까 이런 음색이 되게 매력적이다 라는 거를 정말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앨범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저희 한 곡 남았는데 Force라는 노래가 한 곡 남았는데 또 어떤 분위기의 노래일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다섯 곡 모두 편하게 들을 수는 있죠. 확실하죠.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. 매콤하고 매운맛의 노래는 없어요. 맞잖아요. 되게 편안하고 잔잔한 분위기고 그리고 뭐
말씀드렸다시피 주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나른한 오후에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편안함이잖아요. 긴장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라는 거잖아요.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좀 감성을 자아낼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돼요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서 비님의 음색, 비님의 이 목소리에 그냥 이렇게 절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도 되는 그런 좀 전체적인 앨범 자체가 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면서 긴장 풀고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막 긴장을 하게 되거나 어 뭐지 하는 그런 게 없어요. 딱히 이번 앨범은 제가 봤을 때는요.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평소에 방탄소년단의 그룹 노래는 즐겨 들었지만 비님의 음색에 대해서는 이런 음색, 그러니까 뭔가 R&B적이고 뭐 재즈적이기도 하고 되게 딥한 이런 음색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분들이 어 비 완전히 뭐 중저음 뭐 저음이 완전히 매력적이다 완전 좋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진짜 대표적인 하나의 통 앨범이지 않을까. 베이스 사운드도 되게 저음역되고 그리고 뭐 현대적인 사운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악기에 좀 이런 뭐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향 기술에서 좀 현대적인 사운드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거 있잖아요. 그것도 말씀드려야 돼요. 가상악기 말씀이 나와서 드린 건데 그 샹 하는 그게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나와요. 한마디는 쉬고 그 다음 마디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던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 합니다. 뭐 곡에 계속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로도 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투데이를 제가 요새 또 많이 듣고 있어요. 이제 커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메탈 버전으로 커버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뭐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뭐 방탄 팬분들께서 아마 투표를 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원곡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비명소리 저희가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어요. 근데 그 비명소리가 뭐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사비로 이렇게 넘어갈 때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런 좀 느낌이라는 거죠. 없으면 안 되는 요소예요. 그게 중요하다고 그때 당시 이제 옆에 계셨던 팬분이 이 노래 나투데이라는 노래에서 저 비명 같은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저 이 노래에서는 그 샹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 빠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노래 완전히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일단 집중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옛날에 우리 그 MC 스퀘어인가요? 그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나요?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전자파 같은 거라고 하는 뭔가 초음파 같은 거? 공부할 때 도움되라고 옛날에 있었어요. MC 스퀘어라고 아실 겁니다. 그거 아시는 분들 뭔가 라디오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막 몇십만 원 해가지고 파는 거 있었습니다.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. 그 악기 가상악기가 쓰인 게 그게 이제 효과음의 요소는 될 수는 있겠지만 자꾸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로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가상악기였지 않았나. 저는 좀 이번 비님 앨범을 들으면서 잠드는 시간도 많을 것 같네요.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가식 없이 얘기하려고 제가 뭐 가식한 적 있습니까? 뭐 가식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리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. 저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말라 했잖아요. 그런 거는 그런 거 리액션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보라 했잖아요. 저희 채널은 리액션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여러분 잘 이제 아실 겁니다.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닌데 가식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잠 잘 못 자요. 저도 그 자기 전에 핸드폰을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요새 넷플릭스 제가 7월부터 결제했습니다. 안 그래도 그 예전에 그 뉴진스 리뷰했을 때 오징어 게임 전 본 적이 없어요. 정호연 배우님 나왔을 때 전 본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오징어 게임도 한번 써요? 막 그러신 분 있어가지고 아니 뭐 넷플릭스 깔았어요. 네 넷플릭스 한번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지난달에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잠을 좀 이렇게 못 자요. 아무래도 그 핸드폰 전자파를 계속 이렇게 불빛으로 받아들이면 불빛을 계속 눈으로 받아들이면 안 그래도 불 다 끄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또 안 좋다며 잠자는데 방해가 많이 된다면서요. 뭐 좌우조항 간에 그렇게 잠 잘 못 들 때 뭐 음악 이렇게 틀어놓고 옆에 이렇게 두고 그냥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비님 음악이 좀 저한테 그런 점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. 긴장을 확 이렇게 풀어주잖아요. 긴장 확 풀어줘요. 긴장이 딱 된 상태에서는 잠이 잘 안 오잖아요. 긴장 딱 풀고 그래야 잠이 딱 오잖아요. 비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. 이번 앨범이 저한테도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긴장 풀고 이렇게 딱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렇게 이 앨범을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도 음악의 긍정적인 요소잖아요. 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번 비님의 앨범 그냥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긴장 풀 수 있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음악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. 이번 곡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도 비님의 비주얼적으로도 뭐 심취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좋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찾아가는 또 깨알 연탄이의 또 등장 자체도 되게 웃음을 짓게 할 수 있는 미소를 살짝 이렇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지 않았을까. 그거 역시도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. 긴장을 풀어주잖아요. 그렇잖아요. 연탄이 갑자기 나오는데 막 긴장하는 거 그런 이상한 거죠. 그건 이상한 겁니다. 연타이가 나와서 긴장이 풀리잖아요.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요. 예상할 수 있는 앨범의 스타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앨범이 없어요. 솔직히 생각해봅시다. 그런 앨범이 특히 아이돌, 케이팝 하시는 분들, 솔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없습니다. 막상 뒤져보면 이런 장르,
이런 통 앨범 없어요. 맞잖아요. 없습니다. 그런 점이 또 V님이 가져갈 수 있는,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본인 잘하는 거, 평소에 잘하던 거,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, 하고 싶은 음악 했는데 그게 특수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. 대중분들한테는, 대중 입장에서는 K-POP 위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중 입장에서는 이런 앨범 없는 거죠. 그런 점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 곡입니다. 이제 4월 남았는데요. 뮤직비디오 공개일 아시는 분 댓글 제발 좀 남겨주시고 마지막 곡 리뷰를 통해서 이제 레이오버 앨범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.